어? 저게 뭐고? 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술 먹고 완전 뻗었는 같네. 참 세상 좋다, 이 시간까지. 어이, 아가씨, 아가씨 일어나세요. 이게 뭐고? 뭐 좀 확인된 건 있습니까? 일단 외형상 코에 핏자국이 있고 광대뼈와 왼쪽 턱에 작은 상처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까? 분명 피해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는데 몸 앞쪽에 시반이 형성됐어요. 몸 앞쪽이요? 그렇다는 건? 네, 엎드려서 숨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건 현장은 여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 죽인 후 여기에 버려졌다는 거군요. 네, 정황상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 아니다. 옛날 생각이 좀 나서. 뭐 특별한 거 나오면 바로 연락 좀 주십시오. 피해자 신원은 확인됐나? 네, 24세 여성인 김미연 씨로 확인됐습니다. 24살, 참 아까운 나이다. 김미연 씨 실종 신고하셨더라고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출근한다고 나가다가 아직 안 와서. 혹시 우리 미연이 소식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 얘? 교통사고라 당했습니까? 김미연 씨 살해됐습니다. 예? 살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형사님이 뭘 착각하셨겠지. 아이고, 우리 미연이가 어디 원한 사고 그러나가 아닌데 무슨? 저희가 신원 확인 끝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미연이가 진짜로 죽었단 말입니까? 아이고 미연아, 아유 미연아.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참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미연이가? 형사님, 우리 미연이 죽인 너 꼭 좀 잡아줘 있어. 아이고, 키우면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범인
꼭 잡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미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죽였는지. 아, 어떻게 그런 일? 금요일 출근한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까지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그날 미연 씨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회사 들어온 지 일주일 되는 날이고 그 첫 주말이라서. 어렵게 취직한 만큼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마구 칭찬해 주시고요. 못하는 게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미연 씨 입사 축하하고 다 같이 원샷. 원샷. 취직하고 첫 주말인데 뭐 할긴데? 안 그래도 뭐 할까 생각했는데요. 엄마 모시고 영화 보러 가려고 예매했어요. 오, 미연 씨 효녀네? 아니에요. 맨날 일한다고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그랬거든요. 주말이라도 엄마 달래드려야 다음 주에 또 투정 부리죠. 어쨌든 잘 부탁해.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미연 씨도 조심해서 들어가. 안녕히 가세요. 갈게. 안녕. 막차는 다 끊겼을 거고. 아, 다행이다. 택시는 탈 수 있겠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거긴 왜? 지금 시간이 11시. 피해자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지. 여기까지 20분 걸렸는데 20분 만에 여기 도착한 건 아니겠지? CCTV는 확보했나? 네, 인근 1k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CCTV를 확보했고요. 지금 분석 중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도 찾기 힘들 끼고 뭐라도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CCTV에 희망을 걸어봐야죠. 이것 좀 보십시오. 뭐? 와, 뭐 좀 났나?
택시 아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뭐 하는 기고? 용의자가 뭔가 옮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화가 보이나? 확인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차 좀 반 의뢰하고 내하고 가자. 어디 가십니까? 일단 따로 봐라. 내하고 갈 테니까 가자. 여기입니다. 연락은 안 했지? 예. 혹시 몰라서. 그래. 가보자. 실례합니다. 아, 예.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저 이완성 씨라고 아십니까? 이완성이요? 우리는 기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 이 사람인데 한번 보십시오. 아, 이 기사. 네, 압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사라는 이 사람. 뭐, 그냥 평범하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싹싹하게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또 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 딱히 속마음 틀어놓고 지낸 사람이 없어서 다들 뭐 그 정도만 압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사무실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기사들 스케줄은 뭐 거기가 제일 잘 아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예. 예. 진짜 웃긴다. 오늘 안 나가도 되나? 왜? 또 돈 벌어라고? 아이고, 나는 자기랑 조금만 더 있다 나갈란다. 그래도 되나? 왜 그래요? 안 될 게 뭐 있노? 사람금만 맞춰주면 되는데. 버스가 끊겨야지 손님들이 더 많다. 우선 나는 좀 있다가 밤에 나갈란다. 나도 자기 없으면 혼자 심심한데. 같이 있으면 좋지. 아. 아. 여기입니다. 이 차 맞지? 예. 집에 있는 갑네. 전화 매거라. 예. 여보세요? 아, 택시 차주님 되시죠? 아,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차를 박아서요. 아이, 죄송해서 어쩌죠? 예, 지금 차 앞에 있습니다. 아, 제가 배상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이완성 씨 되시죠? 예. 제 이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에이씨! 이마자! 거기서! 나라! 나라 이거! 유한상! 유한상!
당신을 강도 살인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제가 안 죽였다니까요. 참나,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차에 태운 건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손과 발도 묶었고요. 아, 그게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은 안 했다고요. 그리고 죽이진 않았다. 입에 테이프를 붙였던 모양이던데요. 입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죽이진 않았다고요. 그건 뭐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지금 전과 있다고 저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아, 전과 있는 게 무슨 죄입니까? 예? 더럽고 치사해서.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죽이지도 않았는데 뭘 계획해요. 내를 몰아붙여서 어떻게든 사건 해결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한테는 안 통합니다. 알겠어요? 사람 뭘로 보고. 어? 이게 뭐야? 뭐 좀 나왔습니까? 여기 시칼이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피해자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뒤쪽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아마 피해자 김미연 씨의 혈흔이겠군요. 네, 일단 의뢰 났으니까 곧 결과가 나오겠죠.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할 증거가 나와야 될 텐데. 어디로 모실까요? 철영동이야. 네. 학생이면 돈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데려다 주고 말 작정이었습니다. 학생이세요? 아니면 직장인? 이번에 인턴으로 취직했어요. 이야, 집에서 좋아하시겠어요.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네. 지 입으로 직장인이라니 고마운 일 아닙니까? 저 기사님, 철영동 가자고 했는데. 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희 집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내가 화장실이 좀 급하니까 볼일 좀 보고 금방 갑시다. 왜 이러세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그 예쁜 얼굴에 상처내기 싫으면 살려주세요. 입 다물어라. 입 여는 순간 이 칼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네 하는 거 봐서 말 잘 들으면 그냥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끝.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야, 네 7천원이 다가. 어? 이게 돈도 없는 게 어디서 택시 타고 지랄 이거? 네.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비밀번호 대라고. 그래, 이래 순순히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노. 마음에 드네. 잘해. 어서 오십시오. 예, 이사님 자양동 갑시다. 자양동이요? 예, 오늘 많이 춥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고 이거? 아, 싫어 이거를. 민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죽을래. 네 이번에도 제대로 안 되면 가만 안 있는다. 야. 야. 야, 일로 와봐라. 야! 에이씨. 재수없게, 씨. 아이씨.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 가시나 명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냥 죽은 거라고요. 택시비도 안 나오겠다. 직장 다닌다면서 돈 좀 들고 다니지. 야, 돈 좀 갖고 다니라, 돈 좀.
당신이 사람을 죽이고 뺏은 돈은 고작 7,000원입니다. 7,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길가에 유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인턴이라서 그런지 돈이 없더라고요. 뭐요? 기름값도 안 빠지게. 그래서 시체를 싣고 계속 영업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공 쳤는데 또 공 치라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하철역까지는 데려다 줄 거지? 데려다 주고 싶은데 시간이 좀 이르네. 그러게. 택시기사인 애니스는 뭐하노? 이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트렁크 좀 열어줘. 트렁크? 응. 이거 봐야지. 아니 그냥 뒷자리 실으라. 왜? 트렁크에 뭐 있나? 얼른 타라. 저도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처리할까 하다가 그냥 버리기로 했습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도 좀 안 댕기고 어색한 데가 있어서 거기 버린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 다음은 형사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유한승 씨, 혹시 이 건 말고 또 다른 범죄 저지른 적 있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노천변에서 한 여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때도 손발이 묶여 있었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간 게 그 여자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통 모르겠네요.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트렁크 매트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 김미연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요? 유전자 검사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놈이 성폭행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우기겠죠. 하지만 피해자 가슴에서 용의자 이완성의 타액이 발견됐습니다. 충분히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떻게 죽은 겁니까? 용의자는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죽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건 분명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구 폐사성 질식사입니다. 입가에 테이프 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게 원인이었겠죠. 입만 막았는데 질식사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피해자의 자세 때문입니다. 범인들은 보통 끈을 풀지 못하도록 손을 등 뒤로 묶고 소리를 못 내게 입을 막습니다. 가끔 팔을 묶은 끈으로 다리까지 묶기도 하고요. 팔이 뒤로 꺾인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 박동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 자세를 오래 방치하면 코나 입으로만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워서 질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코에서 난 피가 비강을 막아 호흡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살려 주실 거죠? 차차 생각해보고. 왜 이러세요? 외는 같은데 이게 어디서 순진한 척하노? 이제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아, 나는 성폭행을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했고, 제가 그 여자 죽으라고 목을 졸랐습니까? 칼을 휘둘렀습니까? 지가 재수가 없어서 죽은 거라니까요. 아, 그냥 뭐 과실치사 이 정도 아닙니까? 그래요. 당신 말대로 과실치사 이 정도로 끝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쩝니까?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게 뭡니까? 뭐긴요. 당신이 그렇게 부인했던 그 살인사건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009년 10월 16일 이주영 씨는 23번째 생일 파티 후 당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노천변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 왔습니다, 손님. 아, 깜빡 졸았네. 얼마예요? 미터기 꺼놓으셨나봐요? 얼마 드리면 되죠? 돈 말고 딴 걸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세요? 알만한 나이에 왜 이래? 야, 이 좋으면서 튕기는 게 뭐야? 어? 이러지 마세요. 경찰이 싣고 갈 거예요. 야, 네가 암만 소리 질러봐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경찰? 암만 불러봐라. 오나 봐라.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택시비만 내면 된다니까. 이러봐. 재미만 보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얼굴도 알고 가시나가 경찰에 신고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은 겁니다. 뭐? 재미만 봐. 신고할까 봐 죽여. 내가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진정하십시오. 그때 용의자는 확인 안 됐습니까?
그땐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다 이가. 목격자도 없지. 흔적도 없지. 아니 성폭행을 했다면 유전자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유전자? 확보했지. 이젠 대조만 하면 끝나나 싶었는데 아 등록된 유전자가 일치하는 게 없다는 거라. 그래서 게임 오버 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손에 다 잡은 범인을 놓아준 꼴이지. 그때 저놈 유전자만 등록돼 있었어도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는데. 예, 신문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아이씨. 손님, 일어나십시오. 손님, 일어나세요. 예? 어? 뭐야 이거? 어? 이 동놈 새끼들이야. 이거 가면 손님 지갑에 손을 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기는 뭐가 아닌데. 내가 이 두 눈으로 현장을 똑똑히 봤는데 이게 안 되겠다. 경찰서 가지. 경찰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끼,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새끼. 손님, 택시비는? 뭐라? 택시비? 이게 돌았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마, 똑바로 살아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왜 벌써 왔노? 아, 재수 없어, 씨. 야, 네 돈 좀 있나? 무슨 돈? 네 나한테 돈 몇 개 났나? 에이, 사람값은 맞춰 넣어야 될까, 아이가. 그러니까 그걸 돈 벌어서 안 내고 왜 나한테 달라는데? 좀 주면 안 되나? 참 못났다 못났어. 이런 이혼을 당했지? 뭐?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랬지? 내가 어디 틀린 말했나? 내놔 되니까 네 옆에 붙어 있는 거지. 다른 여자들 같으면 어림도 없다. 어딨어? 그럼 나가라. 나가라고! 가라면 못 갈 줄 아나? 내 없으면 아쉬운 게 눈비를. 그 여자까지 놓치면 진짜 평생 혼자 늙어 죽겠더라고요. 미안하다. 가지 마라. 왜? 가라매. 내가 오늘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미안하다. 손님 비유 맞추랴, 여자친구 비유 맞추랴,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습니다. 속에서 자꾸 천불이 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네는 못 하겠는데. 이 도둑놈 새끼가 네가 감히 손님 지갑에 손을 대? 참 못났다 못났어. 이런 이혼을 당했지. 잘못했다고 해봐. 얼른! 진작에 그래야지. 나보고 잘못했다고 애원을 하는데. 아, 그러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게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전화하신 분이신가요? 김보숙 씨. 일단 이쪽에 앉으시죠. 뭐 마실 거라도. 됐어요. 자꾸 전화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보숙 씨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택시 연쇄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피해자가 김보숙 씨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등장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죽은 여자가 여럿이라면서요. 그것만으로도 그 나쁜 놈은 충분히 제값을 치러야 되지 않나요? 네. 이미 밝혀진 범죄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자신의 형벌을 가볍게 하려고 자꾸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보숙 씨 사건만 하더라도 납치된 지 30분 만에 풀어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분요? 그 사람한테는 30분밖에 안 됐나 봐요. 저한텐 1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는데. 야근을 마치고 새벽 2시쯤 택시를 탔어요. 그게 잘못이었죠. 5분만 더 늦게 나왔다면 다른 택시를 탔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겁날 거 없다.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내 기분만 좀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살려주세요. 저 온몸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놀라서 하혈하는 것 같아요. 제발 제 아이와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뭐고? 지금 임신했다는 기가? 제가 죽으면 이 아이도 죽어요. 3대 독자예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에이씨, 재수 없으라니까. 씨, 가만 있어. 가만 있으라고. 에이씨.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치가 떨려요. 아이는 괜찮나요? 많이 놀랬을 텐데. 아이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아, 네, 그렇군요. 뉴스를 보니 아이가 둘 있는 애 아빠라면서요. 이혼한 와이프가 혼자서 아이 키운다던데. 그래서 저 살려줬나 봐요. 하지만 절 살려줬다고 그 사람 용서한 건 아니에요. 저 말고 너무 많은 여자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여자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마음 놓고 택시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사님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사건 한번 나고 나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 같네요. 택시 기사가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일부 자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성폭행범이나 강력사건 피의자들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좀 나을 텐데요. 말해서 뭐하노? 이러니 저러니 사건 미리 못 막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노? 가자.